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인데요.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이 계속해서 굿모닝 세븐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영원한 승자와 패자 없습니다. 언제나 항상 시장에 꼭 잘 살아남아서 내가 시장을 잘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구간에 과감하게 또 대응을 하는 것이고요. 언제나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할 텐데요. 자,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성훈 과장의 지난 지금까지의 모든 종목들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이성훈 과장의 첫 번째 종목은 신흥 SEC였는데요. 그 추천, 우리가 선정했던 당시에 고점 기준으로 7.84%의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컴투스, 우리 선정한 이후 고점 기준 2.82%의 수익률 기록하면서 주간 최고가가 178,600원 기록했고요. 파인테크닉스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저희가 시초가 종목으로 선정을 했었는데요. 16.82%의 수익률이 나오면서 주간 최고가 7,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파인테크닉스는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4.8%의 수익이 나오면서 주중에 고가에 일단 목표 주가 아직 도달은 하지 않은 상태로 수익률이 나왔는데요. 지금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리뷰해 주시죠. 우선 파인테크닉스의 기업 가치는 점점 부각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이 이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어떤 시세가 좀 많이 나왔었고요. 어제와 오늘 전체적인 시장의 조정 상태에서 좀 약간의 조정폭이 좀 컸었는데 오히려 지금 목표가를 설정했었던 그 가격을만 보고 추가적인 매수나 어떻게 보면은 보유 관점을 계속 유지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폴더블 어떤 출시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올해 8월이죠. 이제 삼성 쪽에서의 이 폴더블 어떤 시리즈에 대한 출시 전으로 봤을 때도 이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은 이 파인테크닉스뿐만 아니라 KH바텍 같은 이 폴더블 관련주들은 유심히 챙겨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폴더블 관련 주들에 대한 관심 말씀해 주셨고요. 파인테크닉스 전략 확인했습니다. 자, 지금 실적 발표가 한 가지 나오고 있습니다. 간밤에 애플 코로나 확산의 수혜 실적을 확인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확산의 수혜 실적이 나왔었던 네이버의 올해 1분기 실적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2,888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감소한 실적을 발표 했습니다. 지금 실적 전망치를 체크를 해보시면 영업이익이 3,005억 원 정도로 실적 전망치가 나왔었는데요. 그에 밑도는 실적 2,888억 원의 네이버의 영업이익이 발표됐습니다. 실적 전망을 크게 밑돌았고요. 또 앞서서 우리 최효은 캐스터가 짚어줬는데 인건비 부담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챙겨줬습니다. 네이버의 실적에 대해서 오늘 주가 영향력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시장 예상치 대비해서 떨어졌으니까 네. 제가 봤을 땐 기대감이 좀 꺾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말씀하셨듯이 이 네이버도 그렇고 카카오 같은 이 비대면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1분기 때 많이 나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컴투스를 제 말씀을 드렸던 이유와 같이 올해 작년에 연말에 상여금과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을 게임주나 이런 인터넷 같은 업체들 같은 경우가 인건비가 상당히 좀 지출됐던 게 사실이다. 볼 수 있겠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나 컨센서스는 인건비에 대한 반영을 하면서 측정을 하지 않았을 거라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인건비 반영에 의한 이 시장 예상치의 하에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네. 우려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이제 글로벌적인 확장력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연초에 눈에 띄기도 했었는데요. 주가의 반응들 지켜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어떤 변수를 주목하면서 대응할지 업종 골라주실까요? 우선 음식류 업종 좀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좀 시장이 약간의 좀 조정 장세에서 경기 방어주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음식료뿐만 아니라 통신 업종 그리고 전기가스 이런 업종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
이 음식료 업종은 지금 어떤 다른 제조업이나 이 시장의 글로벌 경기가 좋아졌을 때 수혜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약간의 좀 변수, 그러니까 이 경기와 상관없는 변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뭐 1분기 또 제가 봤을 때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곡물 가격 상승이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 이 추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 음식료 업체들의 이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이 마진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네. 올해 1분기 실적에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분기에도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먼저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당연히 어떤 이제 실적에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중요하니까 말씀을 드렸던 이유고요. 최근에 주가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음식료 업체들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가 많이 빠진 부분도 사실이다라고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하지만은 역으로 봤을 때는 지금 외식 수요나 이런 뭐 간편식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성장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곡물 가격에 의한 마진율에 대한 감소 부분을 빠르게 지금 회복하는 속도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면서 오히려 지금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외식 수요나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서 이 펀드멘털이 좋아진다고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그 곡물 가격 상승에 의한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 매수세를 적감해서 관점으로 이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네. 이 음식료 업종 안에서도 많이 세분화된다는 게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롯데칠성, 뭐 하이트젤로 같은 외식 수요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그 다른 업종과 대비해서 다른 그 음식료 섹터 대비해서는 이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좀 관심 많이 갖고 가는 게 사실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2분기 때의 그 실적에 대한 하향 리스크는 있긴 하지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을 갔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음식료품 가운데서 종목 골라보겠습니다.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 뭘까요? 최근에 이제 기간의 매수가 많이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이지바이오.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료 첨가제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사료 첨가제라고 한다면은 이 특히 이제 사돈이죠. 뭐 새끼 돼지 쪽에서의 그 사료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나라에서도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현재 뭐 첨가제 같은 경우에 글로벌적인 시장에 대한 부분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뭐 항생제나 이런 사용 금지 조처가 나와주고 있고 베트남도 이 부분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항생제를 대체하는 이 첨가제에 대한 수요는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글로벌 사료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2.5% 그리고 첨가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5.3%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점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연평균으로 봤을 때도 이 사료 쪽, 자동 사료 쪽에서는 4.3%, 그리고 첨가제 쪽에서는 9.7% 수준의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어떤 글로벌의 산업을 더 넘어서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점도 좋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대리점이나 확장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해외 쪽에서 실적을 더 받아올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이 되면서 이지바이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오늘 7,830원으로 시작을 할 텐데 이 정도 가격에서도 충분히 매수 가능한 구간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목표 주가 같은 경우에는 8,300원 말씀을 드릴 텐데 저는 8,300 넘다고 하더라도 보유 관점으로 우선 1차적으로 좀 더 생각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고요. 손절가는 7,1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기관의 매수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눈에 띄고요. 실적 예상 대비해서 현재 PER이 10배 정도 수준 되고 있는 국내 1위 이지바이오 알아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